초월한 프로팀 러닝 어프로치 레슨. 잘 배운 어프로치 하나로 스코어를 줄이고 싶은 황경희 출연자. 잘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원래보다 잘 되신 거예요? 아니면 잘 된 거예요? 잘 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치는 스타일이 샷도 마찬가지고 퍼팅이나 뭐든지 다 똑같아요. 네. 일단은 내 몸에서 제일 중심에서 먼 거는 클럽 헤드죠. 네. 네, 클럽 헤드가 제일 멀기 때문에 항상 클럽 헤드가 먼저 움직이는 느낌이 가장 좋으시고요. 네. 지금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칩샷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을 제가 뭐 붕 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낮게 굴리고 그래서 런이 많게 하는 네. 러닝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스윙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탄도를 일단 너무 높이 뛰는 게 아니라 탄도를 낮게 가고 런을 많이 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헤드가 지면과 높이 다니면 이렇게 네. 헤드가 지면서 이렇게 높이 다니면요. 네, 공이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네, 그러면 스핀이 걸리고 런이 많이 안 생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탠스의 공의 위치부터 오른발 쪽에 놓고 왼발을 너무 많이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가깝게 해서 너무 많이 열지 마시고 네, 가깝게 서서 체중을 왼발에 놓고 네, 공 위치는 오른발 이렇게 놓으시면 샤프트가 지금 자연스럽게 네. 지금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거에서 코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가 처음에 너무 많이 이렇게 그립을 약간 포워드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열리면은 깎이기 때문에 스핀이 잘 많이 안 걸리세요. 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약간 좀 닫아놓고 예. 뭐 샌드 벙커샷 할 때 우리가 채를 열고 잡는 것처럼 네. 조금 닫고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은 약간 오른쪽이 더 높으니까 네, 네 약간 오른쪽을 좀 겨냥을 하시고요. 오른 손목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느낌으로 칠게요. 그래서 체중을 이동하지 않고 체중을 왼발에 계속 놔두실 거고요. 낮게 갔다가 낮게 스윙을 네. 크게 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홀이 저기 한 30야드 된다고 해서 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뜨릴 장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잘못 네 잘못 맞으셨죠? 잘못 맞으셨죠? 그래도 이거는 지금 잘 안 맞았지만 일단은 헤드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맞든 안 맞든 끝까지 네. 지켜주시는 거. 네. 네 끝까지 지켜서 피니쉬를 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많이 빨리 헤드업 할 경우에는 이 척추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잘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캐리로 떨어뜨려야 되는 자리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채를 좀 더 닫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잘하셨어요. 네,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잘 붙었죠. 네. 네. 그리고 특히 러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어프로치 할 때보다 경사를 더 많이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어프로치 할 경우는 붕 떠서 그린에 있는 시간이 더 적죠. 네. 치핀 같은 경우는 그린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내가 보는 퍼팅, 뭐 어프로치, 일반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는 경사를 오르막이면 오르막, 내리막은 뭐 별 상관없지만 뭐 라인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봤지만 네. 네, 끝까지 네. 가서 저 오른쪽에 잘 붙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괜찮아요. 때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맞았는데 깜짝 놀라세요. 네. 깜짝 놀라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헤드가 약간 돌아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크게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좀 치는 거 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이건 쉬운데요?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퍼팅 다음으로 사실은 가장 안전한 샷이 칩샷이고요.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너무 멀리 쓰는 것보다 네. 좀 가까이 쓰고 네, 그리고 공의 위치는 오른발이고 내 체중은 왼발이에요. 스윙하는 동안 계속 왼발에 있을 거고 네, 지금 이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 손목의 각이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돌아가지만 네. 않게 지금 같이만 추시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퍼팅 다음으로 쉬운 거고요. 뭐 어프로치 한다거나 공을 띄우는 게 어려운 거지 굴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방법적인 걸 좀 뭐 순서나 이런 게 좀 안 돼서 그랬던 거고 금방 잡으셨어요.